자, 방정식 XYZ가 8, 요걸 구하래. 근데,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X, Y, Z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게 3개 더해서 8이려면, 008 되지. 116 되지. 215 되지.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XYZ를 중복을 허락해서, 그 중에 몇 개를 뽑아? 8개를 뽑는 거야. 만약에 008로 해가 됐다. 그럼 X는 0개, Y는 0개, Z는 8개 뽑은 게 되는 거야.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그럼 얘는 어때? X 1개. Y 한 개, Z 여섯 개 이렇게 뽑은 걸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자 중복을 허락해서 뽑을 수 있, 중복이 가능한 애들이 X, Y, Z지.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세개 중에서 H 몇 개를 뽑아? 뽑은 게다 합쳐서 몇 개여야 돼? 그렇지, 여덟 개야. 이거야 답이. 구조적 동질성이지. 앞에 거랑 상황이 달라 보이는데. 문제를 푸는 핵심 키는 똑같아. 방법도 똑같고. 그럼 구조적으로 이건 같은 문제라고 치는 거야. 수학에서는.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3 플러스 8 빼기 1, C,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10, C, 8이고 이건 10, C, 2가 되고 얘는 19, 그 다음에 2니까 5 해서 45가 되는 거지. 됐어?